그랜빌 아일랜드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랜빌 브릿지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왼편의 서쪽 방향으로는 버라드 브릿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섬이 아니라 반도이며 다운타운에서 펄스 크릭 인렛 건너 남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1900년대에 공장지대였고 지금 보이는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그 흔적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퍼블릭 마켓, 선물가게, 호텔,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들이 가득 찬 밴쿠버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밴쿠버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곳에 오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퍼블릭 마켓이지요. 주중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가 많은 대형 레스토랑들의 해피아워로서 아주 저렴하게 음식과 음료를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시간에 와서 음료를 마시며 친구들과 담소를 즐기곤 합니다. 펄스 크릭을 통해 다운타운의 사이언스 월드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려고 워터택시라고 불리는 조그만 수상보트를 탔습니다. 지금 그랜빌 브릿지 밑을 지나갑니다. 보트 진행 방향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은 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 지역인 콜 하버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예일 타운입니다. 저 멀리 다목적 경기장인 BC 플레이스가 보이네요. 펄스 크릭 끝에 있는 과학박물관 사이언스 월드는 1년에 65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가 높은 곳이라 합니다. 이제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예일타운을 거쳐 처음 출발했던 그랜빌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